이거 뭐였더라? 저는 언제 잘 숙제 시간 동안 그렇죠.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?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더라? 대답이 뭐였더라? 대답이요? 그렇죠.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. 그다음 그녀는 어디에 살 것이니 묻는 말이니까 누가 나부터 할까요? Where? 아 바로 갑니까? Where we see? Live야, live. 그렇지. 그러니까 그녀 어디 살 거예요? Where does he live? 그래. Where we see? 예, 양념씨 들어갔습니다. 예,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더라? 대답이요? 시골에 살 거라고 그러잖아, 그렇지. 서울을 떠나서. She will live 시골에. In country. In the Country. 그렇지. 그래서 그냥 어디 살 거예요? Where does she live? 정신 차리시고요. Where she 그랬더니 She will live in the country. Very good. 됐습니까? Yes. 도원이 이해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. 다만, 조금,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으면 좋겠어요. 유창성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. Where will she live? 그래서 다음 문장. 제가 여기 앉을 수 있을까요? 바로 갑니다. Okay. Can I sit here? 그래서, 그래, 앉아도 돼. Yes, you can. Yes, you can. 아니야, 앉으면 안 돼. I can. No, you I can't. know you can. 갑자기 나는 못 앉는다 그럽니까? No, you can. 됐습니까? No, you can. 그다음 계속해서 그래 할수 있고 나는 프랑스어도 할수 있어. Yes, I can. Yes, I can. Speak. Sing it 예스, 한번. 아이 캔 스피크 잉글리시. 오, speak English. 다음. 생년 학교 된 말까지 했네요. 아이 스피크 프렌치 프렌치 투. 투. 오케이. 그럼 I speak 무슨 뜻이에요? 아이 스피크 나도 아니, 물어봤는 거 대답 좀 해줘봐. I speak 무슨 뜻이에요? 네, 우리는 나는 말한다 만들어야 돼요. 난 말할 수 있다 만들어야 돼요. I can speak. 양념씨 써야죠. I can speak French too. 오,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? 영어를 말하지 않는다. 그렇죠. 그래서 나는 말할 수 있니? Can you speak English? 그렇죠. Can you speak English? Yes, I can. I can speak French too. Hey, 다 좋은데 속도가 문제다. 맞습니까? Okay, 그래서 한 12문장 정도 한것 같네요, 오늘. 다음 시간에 한번더 하겠습니다. Okay.